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일이 참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이 사회는 나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막 화가 나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그런 사회에서 속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바로 체념을 하게 되죠. 그럼 뭐 어쩔 건데? 그렇죠. 내가 뭘 어쩔 건데? 하는 수 없이 그냥 뭐 열심히 살아야죠. 오늘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손범희 작가의 임시교사라는 작품인데요. 저는 이 사람의 희망이 희망인 채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임시교사 손봄이. 날씨가 좋은 오후에 피부인은 낮잠에서 깬 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오곤 했다. 그곳은 고급 아파트가 모여있는 동네였고 아파트 단지의 한가운데는 공들여 만든 놀이터가 있었지만 피부인은 항상 아파트 단지 바깥으로 나와 근처에 있는 공원까지 걸어갔다. 공원으로 향하면서 피부인은 이 아이 동그랗게 자른 머리와 쌍꺼풀이 없는 큰 눈을 가진 이 5살짜리 사내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거리를 거닌다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순수한 기쁨을 주는 행위인지 새삼스럽게 깨닫곤 했다. 공원의 한가운데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잘 손질된 잔디가 깔려있는 공터가 있었다. 피부인은 공터의 가장자리에 가지고 온 돗자리를 펴고 아이와 함께 앉았다. 근처에는 피부인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젊은 여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부인은 그 여자들과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었지만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다. 아이가 가서 놀아도 돼요? 라고 물었고 피부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달려가고 나면 피부인은 조그마한 천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하곤 했다. 책을 읽는 것을 멈추고 눈으로 아이를 쫓을 때도 있었다. 거기에 모인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잘 어울려 놀았다. 가끔 아이가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자기보다 어린 아이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피부인은 읽던 책 페이지의 귀퉁이를 접어두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잡고 작지만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말했다. 착한 아이가 아니구나. 저 멀리서 젊은 여자들이 피부인이 아이에게 경고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쯤에서 잠깐 아이 엄마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이 엄마의 말을 빌리자면 그녀는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한 케이스였다. 하지만 그건 그저 귀여운 하소연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예술 작품에 대한 감시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프랑스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고 실제로 고등학교 때 파리로 날아가 파리의 대학에서 예술사를 전공했다. 하지만 오랜 타국 생활에 지친 그녀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계속 한국에 머물 생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반년 정도만 부모님 곁에 머물면서 심신을 치유한 후 다시 떠날 생각이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불과 9개월 후에 버진 로드를 걷고 있었다.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은 뉴욕이나 암스테르담이나 런던에 자리를 잡았어요. 막연하게나마 나 역시 언젠가는 파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정신나간 생각을 했더랬죠. 결혼한 후에도 말이에요. 그녀는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의 결혼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다. 그이는
얼마나 내게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이는 정말로 저를 사랑한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것이었다. 임신 테스트기에 글쎄 줄이 두 개 나타난 거예요.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애를 정말 사랑해요. 지금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었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로 그녀는 꼬박 3년 동안 집에 머물면서 아이를 키웠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고 아이를 낳아도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그녀의 겉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그녀에게서는 아이를 낳고 키운 여자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된 머릿결은 보기 좋게 컬이 들어간 채 어깨를 살짝 덮고 있었고 피부는 생기가 넘쳤으며 팔다리는 길고 날씬했다. 어쨌든 그녀는 그해 봄이 시작될 즈음 미술관에 비록 인턴이었지만 취직했고 그녀 대신 보모, 그러니까 피부인 보모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가끔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그녀에게 보모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그분요? 좋은 분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에 대한 질문을 아이 엄마에게 던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부인은 이런 식으로 대답하길 원했을 것이다. 그분요? 그분은 임시교사셨대요. 물론 임시라는 단어를 빼고 말해도 되겠지만 그건 어쩐지 올바르지 못한 일처럼 여겨졌다. 피부인은 무려 20년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역사, 때로는 사회를, 때로는 지리 과목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 일을 무척 좋아했다. 모르긴 몰라도 젊었던 시절엔 정식 교사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랐을 때도 있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다행스럽게도 임시 교사가 필요한 학교는 생각보다 많이 있었고 피부인은 작년까지 여러 학교를 전전하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게 역사, 때로는 사회, 때로는 지리 과목을 가르칠 수 있었다. 하지만 작년 봄에 출산 휴가를 얻은 여선생 대신 일한 후로는 어떤 학교도 그녀를 써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이제 영원히 임시교사로서 교단에 설 일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결국 인정해야 했을 때도 피부인은 별로 절망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았다. 피부인은 천성적으로 남을 비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 메모를 돌리며 적선을 부탁하면 절대로 거절하는 법이 없는 여자였다. 보모가 되기 위한 면접을 보러 그 집에 처음 갔을 때 아이 아빠가 말했다. 아이의 아빠는 몇 년 전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지금은 이름을 대면 알만한 기업의 법무팀에 있었다. 교직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피부인이 아이의 보모가 되겠다고 자신의 집 거실에 앉아있는 상황에 약간의 동정심이나 측은함, 심지어는 미안한 감정까지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피부인은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나보다 훨씬 더 젊고 유능한 임시교사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더 머물 생각을 하겠어요? 그건 양심도 없는 생각이죠. 피부인은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떠올렸다.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눈을 마주치던 아이들. 그런 생각을 하며 피부인은 티테이블 위 화병에 꽂혀있는 백합을, 베란다 유리창을 덮고 있는 커튼의 기하학적 무늬를, 거실과 바로 통하는 부엌의 목재 장식장과 그 안에 순전히 장식용으로 넣어둔 티세트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 가족, 잘생기고 예의 바른 젊은 아버지와 아름답고 우아한 젊은 엄마와 그리고 귀엽고 똑똑해 보이는 아이. 어쩌면 그 순간 피부인은 자신의 집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소박한 벽지와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커튼, 작은 침대 같은 것.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옷을 갈아입거나 혼자 잠을 청하는 자기 자신을.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짧은 순간. 심지어 그런 것을 떠올렸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순간에 불과했고 피부인의 머릿속은 금방 자신의 책상으로 가득 찼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아니, 사실 그건 식탁이었지만 피부인은 그걸 책상으로 사용했다. 아무래도 어땠을까? 그건 피부인이 가진 것 중 가장 비싸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아름다운 것. 피부인은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았다. 그런 후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세상의 이치랍니다. 그렇게 말한 후 피부인은 입고 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옷인 트위드 재킷의 금속 단추를 만지작거렸다. 피부인의 일은 비교적 단순했다. 오후 2시쯤, 이를테면 출근하는 길에 어린이집에 들려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온 후에 아이의 부모 중 누군가가 귀가할 때까지 함께 있어주면 되었다. 아이의 부모는 해가 지인 후까지 아이를 남의 손에 맡겨두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둘 중 한 명이라도 아이와 함께 저녁 식사하는 것을 일종의 원칙으로 삼아두고 있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 식탁에 피부인이 공헌한 바는 하나도 없었다. 그건 주말에 들러서 온갖 반찬을 만들어 놓는 도우미 아주머니와 퇴근한 후의 아이 엄마, 때로는 아빠의 작품이었다. 그러므로 피부인은 아이 아빠, 때로는 엄마가 저녁 식탁을 다 완성할 때까지 아이를 돌보아 주었지만 그 식탁에 함께 앉아본 적이 없었고 거기에 대해 어떤 감상을 가진 적이 없었다. 첫날, 피부인이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을 때 아이는 제 엄마가 올 때까지 집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은 울었다. 그런 일은 초반에 여러 번이나 반복되었다. 그럴 때마다 피부인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능청스럽게 한숨을 쉬고 그럼 그러자꾸나 라고 대답했다. 그녀에게는 하여튼 20년간의 노하우가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결국 피부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었다. 아이가 낮잠에 들면 피부인은 자신의 조그마한 천가방에서 책과 집에서 싸온 음식을 꺼냈다. 피부인은 그 집에 있는 사과 한 알도 먹은 적이 없었다. 피부인이 그 집에서 일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아이의 엄마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각종 티백이 정리된 티박스와 온갖 약이 들어있는 진열장, 그리고 과일을 보관하는 냉장고를 알려주는 것이었다.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피부인은 그 집의 TV나 라디오를 켜본 적이 없었고 전화기를 사용한 적도, 심지어는 약통을 건드린 적도 없었다. 아이의 방과 거실, 부엌을 제외하면 다른 곳은 구경한 적조차 없었고 서재 책장에 꽂혀있는 책, 그 수많은 책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공원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이는 대부분 시간 동안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고 때때로 피부인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었다. 피부인이 소리내어서 책을 읽으면 아이는 조그만 목소리로 피부인의 목소리를 따라했다. 피부인은 그런 아이를 보면서 언젠가 들었던 노래의 가사를 떠올렸다. 갈매기의 울음이 마음을 흔드네. 그건 죄인들이 죄를 짓는 동안 아이들이 뛰어놀기 때문이지. 아이들이 뛰어놀기 때문이지. 어째서 이런 노래가 떠오른 걸까? 그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 유리창 밖을 바라보았다. 그 집에선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그리고 그 너머 일렬로 늘어선 아파트 단지, 그리고 그 단지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루 종일 돌아가는 거대한 관람차를 볼 수 있었다. 햇빛이 반사된 강의 표면은 반짝거렸고 완연한 봄의 바람에 수면이 마치
몇백 장이나 되는 종이를 차르르 넘긴 것처럼 넘실거렸다. 피 부인은 문득 자신의 마음 속에서 무엇인가 뚝 떨어져 나간 느낌이 들었고 덜컥 겁이 났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돌려 자신의 말을 따라 하는 그 귀엽고 영특하고 조그마한 아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애정을 담아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다. 어느 날 아이는 커다란 스케치북과 크레용을 양손에 들고 말했다. 그림 그릴 줄 알아요? 당연하지. 피부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아이에게서 크레용과 스케치북을 받아들였다. 공 그려주세요. 공? 그녀는 까만색 크레용으로 커다란 원을 그렸다. 이건 공이 아닌데, 아이가 말했다. 피부인은 약간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이건 공이란다. 아이가 고개를 흔들었다. 축구공은 이렇게 안 생겼단 말이에요. 축구공이 어떻게 생겼더라? 농구공은 어떻게 그리지? 야구공은 대체 어떤 모양이지? 체근하는 아이에게 떠밀려 스케치북을 한 장 더 넘기고 까만색 크레용으로 크게 원을 그렸지만 그 다음 원의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선을 그려야 할지 판단할 수 없었다. 피부인은 자신의 머릿속을 둥둥 떠다니는 세상의 모든 공들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그날 밤 피부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구점에 들러서 축구공과 농구공, 야구공과 골프공, 럭비공과 색색의 공을 오랫동안 구경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작은 수첩에 종류별로 공의 모양을 정리해두고 그걸 여러 번 따라 그렸다. 피부인은 그 다음날엔 꽃의 종류를, 또 그 다음날엔 색깔의 종류를, 또 다른 날엔 자동차의 종류를 공부했다. 그리고 어느 날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담긴 책을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다. 자신의 그 작은 방 한구석에 놓인 커다란 책상, 사실은 식탁이었지만 앞에 앉아 그것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면 견딜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이런 감정을 마지막으로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 하지만 곧바로 그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아주 불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쨌든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잠시 후 피부인은 조금 타협하기로 하고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하구나.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될 무렵은 엉망진창이었다. 거의 매일 비가 내렸고 뜨거운 습기가 대기를 감싸고 돌았다. 피부인은 이제 더 이상 트위드 재킷을 입지 않았다. 대신 소매가 손목 위로 조금 올라오는 얇은 면 블라우스를 입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아이는 어린이집 현관에 앉아서 장화를 신으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오늘 우리 엄마는 집에 있어요. 정말로 그랬다. 전날 아이의 부모는 큰 소리로 다퉜다. 처음엔 그저 여름 휴가에 대한 이야기였을 뿐이었다. 그들 부부는 몇 달 전부터 아이를 데리고 로마에 가는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이제 와서 남편이 일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게다가 그는 화를 내며 그렇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로마에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을 했다. 아이 엄마는 그게 아주 부당한 판단이며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아이의 방에 가서 잠든 아이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피부인은 그들의 싸움이 본질적으로는 자신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아무런 참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이 어린아이는 어쩐단 말인가? 그들의 다툼이 아이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자신을 안고 울음을 터뜨리던 엄마를 이 아이가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 기억이 이 아이의 가슴속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가? 피부인은 자신이 가르쳤던 문제아들을 떠올렸다.
그 아이들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담배를 피우고 상스러운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던 그 아이들, 그 애들의 탁한 목소리, 그런 생각을 하자 피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고 그 젊은 부부의 경솔함 때문에 화가 났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탐스러운 머리칼이 헝클어진 채 잠옷을 걸치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이의 엄마를 보자 피부인의 마음은 조금 누그러졌다. 피부인은 그녀에게 다가가 도울 일이 없냐고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피부인은 고개를 흔들었다. 제가 일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는 제대로 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알아요. 그 이도 힘들겠죠. 그렇지만... 피부인은 아이 엄마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고 부엌으로 가서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가져다 주었다. 이걸 마시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괜찮아질 거예요. 마치 아이처럼 뜨거운 우유를 후후 불며 마시는 아이 엄마를 보며 피부인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고 그 감정을 억누르느라 혼이 났다. 피부인은 아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요. 아이 앞에서 싸우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아이 엄마는 나중에 피부인의 말을 되새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당장 그날 밤에, 그러니까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장미꽃 한 다발을 건넨 그 밤에 그녀는 남편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나한테 충고를 다 하더라니까. 뭐라고 했는데? 아이 앞에서 싸우는 건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럴 거야. 모든 게 이론처럼 되지 않는다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왜 어떤 여자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은 채 그런 식으로 늙어가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곧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멈췄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은 그런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에 그녀의 상상력은 그곳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가족이 있다고 했나? 동생 부부가 지방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한다고 첫 번째 만난 날 이야기한 거 기억 안 나? 아, 기억나. 기억났어. 동생을 공부시켜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었다. 피부인은 동생이 전문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대주었고 결혼할 때와 정비소를 차릴 때에도 자신이 모은 돈의 많은 부분을 떼어주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피부인은 동생 부부와 만나거나 연락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런 사실을 몰랐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보면 참 불쌍한 여자야. 하지만 한 달쯤 후에 그녀가 피부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었을 때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말았다. 아이 엄마가 일하는 미술관에서는 가을에 동유럽의 현대라는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 전시회에 관여된 거의 모든 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더디게 진행되었고 이제 막 단단한 땅을 밟으려고 하는 찰나에 문제가 생겨버렸다. 갑자기 루마니아의 작가가 그 전시회에 작품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한 것이다. 더 안 좋았던 건 그 소식을 들은 동유럽 쪽 작가들 모두 줄줄이 그 전시회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점이었다. 아이 엄마를 비롯한 미술관 직원들은 루마니아나 폴란드 혹은 체코에 해가 지는 시간까지 미술관에 머무르면서 그들과 대화를 시도해야만 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피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다. 피부인은 전화를 끊을 때쯤 아무 생각도 없이 이런 농담을 덧붙였다. 동유럽은 까다롭죠. 전화를 끊은 후 피부인은 몇 년 전
자신이 임시교사였던 시절 포르투갈이 동유럽인지 아닌지 항상 헷갈려 했던 여학생이 문득 떠올라서 웃음이 났고, 어쨌든 동유럽에 대해서만큼은 아이 엄마보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그날 밤 냉장고를 뒤져서 콩나물과 계란을 꺼낸 피 부인은 아이에게 콩나물 다듬는 법을 알려주었다. 식물을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것이 아이 정서 발달에 좋다는 걸 얼마 전에 읽은 참이었다. 아이는 콩나물의 꼬리를 제멋대로 잘라내며 노래를 불렀고, 그녀는 계란을 풀어 파와 당근을 썰어놓고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그런 후에는 아이가 어질러놓은 콩나물을 정리하고 콩나물국을 끓였다. 다른 밑반찬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잠시 후 피부인과 아이는 단둘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다. 피부인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아이가 스스로 식사를 끝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식사가 끝난 후 피부인은 설거지를 했고 아이를 씻겨주었다. 아이가 잠들 때에는 침대 옆에 앉아서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내일 눈을 뜨면 엄마랑 아빠가 짠 하고 나타나실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피부인은 아이의 목까지 이불을 끌어올려주며 말했다. 착한 아이구나. 아이가 잠든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아이의 부모는 돌아오지 않았다. 피부인은 거실 한가운데에 있는 소파에 앉았다. 아이가 낮잠에 들었을 때 언제나 그녀가 앉아있곤 했던 자리였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피부인은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깨우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마치 자신이 빈집에 침입해 있고 뭔가 대단히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피부인은 집의 불을 모두 다 거실, 부엌, 그리고 빈 방까지 켜둔 후에야 소파 한 귀퉁이에 오독하니 앉을 수 있었다. 피부인은 너무나 두려워졌다. 도대체 왜?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피부인은 자신의 방, 작은 침대에 누워있다가 문득 상체를 일으켰다. 그리고 창문을 향해 꿇어앉아 기도를 했다. 그 후로도 그들 부부의 원칙,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 아이가 가족과 함께 집에 있도록 하는 것은 지켜지지 않기 일쑤였다. 피부인은 부부가 늦게 들어오는 날 밤이면 아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아이에게 양치질을 시킨 후 입안을 검사했다. 잠옷으로 갈아입히고 잠자리에서 이불을 덮어주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이에게 정성을 들였다. 그들 부부는 피부인이 더 오래 머문 시간을 계산해서 급여를 더 주겠다 했지만 거절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빈말이 아니라 피부인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이게 내 일인걸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아무 걱정 말아요. 며칠 후 피부인은 아이를 재운 후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찬장을 열었다. 피부인은 자신이 이 집에 처음 온 날 아이의 엄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요. 피부인은 작은 새가 앙증맞게 그려진 찻잔, 그것이 피부인의 마음에 가장 들었다. 찻잔을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찻잔에 부은 후 티박스에서 보라색 티백을 하나 꺼내 포장을 벗기고 찻잔에 담갔다. 차가 충분히 우려졌을 때 그녀는 티백을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고 찻잔 받침대 위에 찻잔을 받쳐서 거실로 나왔다. 피부인은 조심스럽게 티테이블 위에 찻잔을 올려둔 후 이번에는 집안의 모든 불, 거실, 부엌, 빈 방을 꺼두고 거실의 장식용 스탠드만 밝혀두었다. 그리고 소파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자신이 가지고 온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요. 피부인은 그제서야 아이 엄마의 그 말뜻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에 피부인은 그들의 서재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약간 망설이다 책을 한 권 꺼냈다. 더 이상 그녀는 자신의 작은 가방에 읽을 책을 넣어오지 않아도 되었다. 그 집에는 읽을 책이 너무도 많았기에. 그해 가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6년 후 가을에 한 무리의 잘 차려입은 여자들이 작은 포치가 딸린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녀들은 이제 막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유대감을 확인하는 데까지 나아간 참이다. 그들은 다소 떨어진 아이의 성적, 손실이 큰 주식 투자, 남편의 진급 실패, 잘못된 부동산 투자 같은 것을 이야기했다. 물론 그들은 아이가 다니는 학원의 수를 늘릴 것이고 손해를 메꾸기 위한 다른 투자를 하거나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새 커프스 단추를 준비할 것이다. 아이 엄마는 이제 조금 나이를 먹은 티가 나긴 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훨씬 더 품이 있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는 적당하게 따스한 햇볕이 거리를 비추고 색색으로 물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이런 날에 모여서 왜 저런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문득 그의 가을이 떠올랐다. 사실은 문득 떠올린 것이 아니었다. 그해 가을을 처음으로 떠올린 건 3년 전 여름이었다. 그 후로 그녀는 종종 그해 가을을 떠올렸다.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그해 가을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 마치 그렇게 되라고 짝이라도 한 것처럼. 그녀는 동유럽의 현대를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고 주말마다 살림을 도와주던 도우미 아주머니는 아들 부부의 아이를 돌봐줘야 한다면서 갑자기 일을 그만뒀으며 남편이 속한 회사 법무팀은 차례로 죽은 공장 노동자들 때문에 몇 주째 비상이었다. 무엇보다 갑작스러웠던 건 시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일이었다. 남편의 하나뿐인 누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들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셔와야만 했다. 그녀의 남편은 그들이 손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 부부는 통속적이고 전형적인 싸움을 여러 번 해야 했다. 하지만 손쓸 기회라는 게 과연 있었을까? 그녀는 한 번도 그 누군가에게도 시어머니의 병명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막연하게나마 알츠하이머가 유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단순히 시어머니의 발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 그는 나이에 비해 꽤 높은 직급에 있었다. 남편과 아들, 그 아이는 이제 11살이 되었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게 되었다. 아들의 유전자에 새겨진 불길한 결함을 의미한다는 생각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렸다. 그녀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와 자신의 가족을 돌보았던 피부인으로 미치게 된다. 아니, 그건 어쩌면 잘못된 판단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어쩌면 처음부터 그저 피부인을 떠올리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느 날 밤 남편의 품에 안겨서 그런 여자들의 삶에 대해 궁금해했던 자기 자신에게로 향했다. 여하튼 그해 가을, 그녀는 그때가 자신의 인생 중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건 정말로 순진한 생각이었다. 상상도 못한 일들이 그녀의 인생에 침입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저주를 건단 말인가? 이제 그녀가 말할 차례였다. 그녀는 정말로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별나거나 으스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싫었다. 몇 년 전에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모셔왔던 적이 있어요. 알츠하이머셨죠? 그녀는 자기 자신이 알츠하이머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낸 것 때문에 깜짝 놀랐다. 처음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여자들이 훨씬 더 크게 충격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누군가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금방 회복한다. 아픈 시어머니를 모셔오다니 대단하시네요. 그때 전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했어요. 여기까지 말하자 그녀와 친분이 있던 다른 여자가 대신 이야기했다. 이인은 프랑스에서 예술사를 전공했거든요. 누군가 감탄 어린 탄식을 내뱉었다. 프랑스어 잘해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깨스크세, 사바, 메르시 복구 라고 말했다. 거기에 있는 여자들이 유쾌하게 웃었고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이 그녀들을 쳐다보았다. 내 일에 가족들 뒷바라지에 시어머니까지 그런 상태셔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세상에, 상상도 못하겠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녀는 겸손한 말투로 대답했다. 우리 아들을 돌보던 보모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분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한 후 그녀는 재빨리 덧붙였다. 하지만 아무리 누군가 도와준다고 해도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무도 시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지는 않았다. 그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그녀는 헛기침을 한 번 한 후 말했다. 하지만 이제 모두 끝난 일이에요. 만약 피부인이 그 시절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말했을까? 아마도 그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가족에겐 저밖에 없었죠. 얼마나 저에게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그 젊은 부부는 교양이 몸에 배어 있고 품위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받은 호의는 절대 잊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피 부인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피 부인의 그 시절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에. 피 부인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까지 알츠하이머에 걸린 노부인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릴 수 있었다. 남색 캐시미어 카디건을 입고 진주 목걸이와 진주 반지를 끼고 있던 알츠하이머 환자. 피 부인은 자신이 그 노부인의 나이쯤이 되었던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문득 욕실 거울을 보며 상념에 빠졌고 결국 노부인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나 오랜 후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 당시 피 부인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일흔에 가까운 노인이 그토록 정갈하고 멋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었다. 피 부인은 아침 일찍 그 집에 가서 그들 부부가 출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청소와 빨래를 하고 아이와 노부인을 돌봤다. 그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도 있었고 또는 병원에 갈 때도 있었다. 부부가 출근을 하고 나면 피 부인은 노부인의 장롱에서 매일 아침 다른 옷을 꺼내주었고 그런 후에는 목걸이와 플립형 귀걸이 그리고 반지까지 챙겨주었다. 하지만 나중에 노부인이 반지를 낀 채로 피 부인의 얼굴을 때리는 사고가 발생한 후로 반지는 결국 보석함에서 영영 나오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때때로 피 부인이 전혀 어울리지 않은 옷과 액세서리를 고른다고 화를 낼 때도 있었지만 결국 노부인은 자신이 화를 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말았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복이 많으세요. 아주머니가 안 계셨다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이 아빠는 자주 이런 말을 했다.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허둥거리던 그들 부부는 피부인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평정심을 되찾았다. 주말이 되면 피부인은 그야말로 녹초가 되었다. 허리에 통증이 생겼고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어깨가 욱신거려서 파스를 붙여야만 했다. 다행인 건 아이가 파스 냄새를 좋아했다는 점이었다. 월요일마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 집을 보면 피부인은 그들 가족이 어떤 주말을 보내는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었고 자신이 없는 시간 동안 고분분투할 젊은 부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어린 부부가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어졌다. 그래서 어느 토요일 오후에 아이 아빠가 자괴감과 고통에 빠진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을 때 피부인은 오히려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 아빠는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모습이었고 아이 엄마는 피부인은 그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 퉁퉁 부은 얼굴로 여전히 나이트 가운을 입은 채 헝클어진 머리에 헤어밴드를 아무렇게나 착용하고 있었다. 아이는 내복 차림이었는데 아직 세수도 하기 전인 것 같았고 백과사전을 꼭 아는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노부인은 방에 갇혀 있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 아빠는 부끄러움과 죄책감과 슬픔에 가득 차서 말했다. 노부인은 피부인을 보자마자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여기가 집이에요. 여기가 어머니의 집이라고요. 아이 아빠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피부인은 자신이 노부인과 아이를 씻길 테니 아이 아빠에게 그동안 거실 청소를 좀 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이 엄마에게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했다. 잠시 후 니트 티셔츠와 슬랙스를 입은 아이 엄마가 나타나서 이제 뭘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피부인은 그녀에게 노부인 방을 환기시키고 침대 커버를 벗겨서 세탁기에 집어넣으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분고분하게 피부인의 말을 따랐다. 피부인은 아이를 씻긴 후 옷을 입혀 제 엄마에게 보냈다. 그리고 노부인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목욕이 다 끝난 후 노부인의 장롱에서 초록색 스웨터와 스커트를 꺼내서 입혀주었다. 나중에 아이 아빠는 그날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같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를 걸어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하루 종일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은 노부인은 피부인이 차려준 밥을 많이 먹고 일찌감치 잠에 들었다. 그날 밤 피부인과 아이의 부모 그리고 아이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건 처음이었다. 그들 부부는 마치 자신들이 방금 재난에서 구조된 것 같다고 느꼈고 피부인은 그들, 그 공경에 처한 아이들, 아니 그러니까 그 젊은 부부가 아까와는 전혀 다르게 정돈되고 깔끔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식사하는 걸 바라보며 문득 다시 한번 그 노래 가사를 떠올렸다. 갈매기의 울음이 마음을 흔드네. 그건 죄인들이 죄를 짓는 동안 아이들이 뛰어놀기 때문이지. 아이들이 뛰어놀기 때문이지. 아이들이 뛰어놀기 때문이지. 아이들이 뛰어놀기 때문이지. 정말 죄송해요. 의사를 부를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아주머니 생각이 났어요. 아이 아빠가 피부인을 바라보며 벌써 다섯 번 정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 그런 말을 해요? 피부인은 아이가 밥을 먹는 걸 도와주면서 말했다. 아이는 피부인의 어깨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붙어 있었다. 원래라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게 하자는 주의였지만 그날만은 아이의 입에 밥과 반찬을 직접 넣어주고 있었다. 어머니는 저를 못 알아보세요. 며느리도. 심지어 손자도 못 알아보세요.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피부인이 그를 위로했다. 만약 괜찮아지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젠 우린 어떻게 하죠? 아이의 엄마가 피부인에게 물었다. 피부인은 그런 건 알지 못했다. 그런 건 알 리가 없었다. 그래도 피부인은 자신이 그녀에게 무언가 답을 해줘야 한다고 느꼈다. 그분은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분은 병에 걸렸어. 아이가 피부인의 말을 따라했다. 정말 끔찍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상태는 괜찮았어요. 아시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다고요. 아이 아빠가 약간 횡설수설했다. 저희 부부는 요즘 눈코뜰 새 없이 바쁘죠. 우리 애 좀 봐요. 물론 아주머니가 잘 돌봐주시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게 엉망진창이에요. 아주머니, 그거 아세요? 저희 회사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많은 서류를 검토하고 작성해야 해서 그러니까 제 말은 여보, 이제 그만 말해도 돼. 아이 엄마가 남편을 위로하듯 말했다. 하지만 아이 아빠는 계속 이야기했다.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너무 무서워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신 거죠? 아니, 제 말은 어머니가 병에 걸리신 건 아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아주머니 생각만 났어요. 저희는 그 말을 하던 아이 아빠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이가 제 아빠를 따라 울기 시작했고 결국 아이 엄마까지 울기 시작했다. PV는 하나도 난감해하지 않았고 마치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혹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인 양 그들을 차례로 달래주었다. 죄송해요. 우린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아이의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다. 세상에, 가엾어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나쁜 일은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PV는 울음을 멈출 때까지 그들을 돌보아 주었다. 그들이 식사를 겨우 끝낸 후에는 식탁을 깨끗이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작은 새가 그려진 찻잔을 꺼낸 후 따뜻한 우유 세 잔과 자기가 마실 차를 한 잔 만들었다. 그들은 티테이블에 모여 앉아 그걸 함께 마셨다. PV는 그들 가족이 모두 잠들 때까지 그 집에 머물렀다. 그 후로 두 달여 동안 PV는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들의 집에 들렀다. 그들 부부는 전문 요양사를 구하려고 했지만 PV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 나 하나로 충분하다오. 가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의 어느 금요일 밤, 아이 엄마가 퇴근하는 피부인에게 말했다. 이번 주말은 안 오셔도 돼요. 집에서 푹 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가 없으면 할머니를 누가 돌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머니도 쉬셔야죠. 아이 엄마는 피부인의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 나중에 피부인은 노부인이 요양소로 떠났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이의 외할머니가 알아본 것으로 국내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의료진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저희는 주말마다 시어머니를 보러 갈 거예요. 아이의 엄마가 변명하듯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 가족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노부인이 죽을 때까지 일요일마다 거기에 들렀다. 피부인은 노부인을 요양소로 보내는 것에 대해 본인에게 아무런 의견도 묻지 않은 것 때문에 조금 상처를 받았고 그들 부부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했다. 나중에, 그러니까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피부인은 자신이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감사했다. 여하튼 노부인이 떠난 이후로 피부인은 주말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나쁘지 않아. 좋아. 모든 게 좋아. 괜찮을 거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피부인은 자신의 어깨와 등에 파스를 붙이면서 마치 기도하듯이 중얼거렸다. 여전히 피부인이 그 집, 그 가족을 위해 할 일은 많았다. 그들 부부 대신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아이가 잠에 들면 작은 스탠드만 켜놓고 책을 읽으며 차를 마셨다.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공원 산책은 그만둬야 했지만
집 안에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거나 노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얼마 안 있어 아이 엄마가 일하는 미술관에서는 동유럽의 현대 전시회를 무사히 마쳤다. 무사히라는 표현은 좀 불공평한 것 같고 사실 그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그들의 전시회에 대한 기사가 여기저기 지역신문이나 여성지에 실렸다. 그들을 찍은 사진도 있다. 사진 속의 아이 엄마는 누구보다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아이 아빠의 회사 일도 잘 해결되었다. 그들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었다. P 부인이 말했던 것처럼 나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이제 부부는 자신들의 원칙,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는 일을 지키는 날이 지키지 못하는 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성탄절이 다가올 때 부부는 여름에 쓰지 못한 휴가를 떠나기로 마음먹었고 아이를 데리고 동남아시아의 작은 섬으로 날아가서 며칠을 머물렀다. 피부인에게도 오랜만에 찾아온 장시간의 휴가였다. 피부인 역시 여행을 떠나려고 마음먹었지만 결국 아무 곳에도 가지 못했다. 휴가의 마지막 날에 피부인은 서점에 들러 아이가 읽을 만한 책을 잔뜩 산 후 시내 카페에 혼자 앉아서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그해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 카페 안은 성탄절이 끝난 직후 흔하게 느낄 수 있는 피로함과 공허함, 미미하게 남아있는 흥분감과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피 부인의 맞은편에는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부부가 딸처럼 보이는 여자애와 함께 과일 타르트를 앞에 두고 차를 마시고 있었다. 여자애는 간간이 핸드폰을 살펴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웃거나 불평을 터뜨리거나 뭔가에 대해 자신의 부모에게 끝도 없이 이야기하기도 했다. 피 부인은 잠시 동안 그 가족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여자애가 고개를 돌렸고 그들은 눈이 마주쳤다. 피 부인은 황급히 짐을 챙겨 카페에서 나왔다. 엿보고 있다는 것을 여자애에게 들켜서가 아니라 어쩐지 당장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졌기 때문이었다.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왔기 때문에 그녀는 공중전화를 찾아 헤매야만 했다. 그녀는 다섯 블록을 넘게 걸었다. 눈 때문에 양말이 젖었고 머리끝이 얼어서 딱딱해졌지만 그녀는 결국 공중전화기를 찾아냈다. 드디어 겨울이 끝났을 때 피부인은 다시 산책을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기분이 좋으냐고 물었고 아이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이는 피부인의 손을 꽉 잡았다. 공원에서 피부인은 여전히 다른 젊은 여자들과는 한마디도 섞지 않았다. 그녀는 그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책을 읽고 아이를 눈으로 쫓고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해 주었다. 주말에 집안일을 대신해 줄 도우미 아주머니가 새로 고용되기도 했고 아이 엄마에게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피부인이 음식을 만들거나 집안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도 가끔 아이 부모가 돌아올 때쯤 간단한 음식을 만들기도 했다. 겨울에는 몇 번쯤 함께 식사를 했지만 봄이 시작되고는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았다. 가끔 그들 부부가 둘 다 늦을 때 그 집에 늦게까지 머물렀지만 이제 그건 아주 때때로만 일어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피부인은 실망하기는커녕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형태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믿었다. 인생이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한 건 그들 부부도 마찬가지였다. 아이 아빠는 토요일에 직장 상사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나갈 때가 있었다. 아무나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아이의 엄마는 동유럽의 현대를 준비하는 동안 보여주었던 애정어린 헌신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들 가족은 자주 외식을 했고 일요일에는 요양소에 갔다. 아이 아빠는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랬다. 어느 날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선 아이 엄마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피부인은 왜 항상 티테이블 위의 작은 전등불만 켜놓는 거지? 왜 이렇게 집안을 어둡게 해놓는 거야? 그녀는 피부인이 자신에게 인사를 한 후 읽고 있던 책 페이지의 귀퉁이를 접어서 책장에 집어넣는 걸 바라보았다. 대체 왜 피부인은 책갈피를 사용하지 않는 거지? 그녀는 그런 광경을 이제껏 몇 번이나 봤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피부인이 집으로 돌아간 후 그녀는 피부인이 설거지통에 덩그러니 넣어둔 찻잔을 바라보았다. 작은 새가 앙증맞게 그려진 찻잔. 그건 영국제로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이었다. 그걸 사고 싶어서 그녀는 백화점 직원에게 몇 번이나 부탁했고 두 달이나 기다려야 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의 종일반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피부인은 보모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몇 달 후 아이 아빠는 승진을 했고 아이 엄마는 정직원이 되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했고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이지 나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 밤 잠들기 위해 침대에 누웠을 때 피부인은 언젠가 그 집에서 바라봤던 밤의 풍경을 떠올렸다. 가을밤의 기분 좋은 바람을 느끼며 피부인은 까만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와 조명, 자동차 불빛의 행렬, 그리고 저 건너의 커다란 관람차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다. 그때 피부인은 그런 생각을 했었다. 저 불이 모두 꺼지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피부인은 자신이 달려가야 하는 곳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믿었었다. 그건 착각이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반복되었던 잘못된 선택, 착각, 부질없는 기대, 굴복이나 패배 따위에 대해 생각했다. 언제나 그런 식이지. 그녀는 항상 그게 용기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녀는 그게 용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곤 했다. 그렇다면 그건 무엇이었을까? 때때로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어질 때가 있었다. 삶이, 그녀 앞에 놓인 삶이 버둥거림의 연속이고 또한 기도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 제발 내가 또다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녀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 기도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랐던가. 그때 아직 그녀가 젊었을 시절에 그녀는 정식 교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계속 준비했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 그 무능했고 자신에게 기대기만 했던, 그렇지만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부모를 떠올렸다. 그리고 동생 부부, 그들에게도 자식이 있었지만 피부인은 그 애를 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도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녀가 사랑하고 그녀를 사랑했던 남자들이 있던 시절,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시절, 결국 그녀의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지만 그건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잘못된 일들이 언젠가 아주 조그마한 사건을 통해 한순간에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 젊은 부부는 자신들이 갑자기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피부인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거짓말인들 어떠랴? 그들 부부에게야말로 잘못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 귀여운 아이는 부족함 없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랄 것이다. 얼마나 똑똑하고 멋진 아이로 자라날까? 어쩌면 그 아이는 나중에 멋진 청년으로 자라나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도 모른다. 그 젊은 부부, 그 품위 있고 교양이 넘치는 부부는 어쩌면 나에게 역사, 지리 혹은 사회 과목을 배운 적이 있는 아이들일지도 몰라. 하지만
피부인은 그게 너무나 과장된 생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가르친 아이들이 어디에선가 그 젊은 부부처럼 건강하고 우아하게 성장해서 넓고 깨끗한 건물의 꼭대기에 살며 좋은 차를 몰고 교양 있는 말투를 구사하며 사회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사는 건 그런 거지. 그녀는 생각했다. 아, 괜찮을 거야. 언젠가 마치 끈 하나를 잡아당기면 엉킨 끈이 풀어지듯이 모든 일들이 고쳐질 거야. 피부인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들기 위해 눈을 감았다. 잠들기 위해 눈을 감는 건 생각보다는 언제나 쉬운 일이었다. 피부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임시라는 단어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임시교사로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쳤고 나이가 들어서는 젊은 부부의 아이를 맡아서 돌보는 보모로서 또한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부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세상을 살았지만 피부인은 이 세상에서 제자리 하나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적인 모습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좀 안타깝죠. 나중에서야 피부인도 후회를 하죠. 그때 임시교사로 있을 때 그 임시 딱지를 떼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말았어야 했다고.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면 자기를 위한 자리 하나쯤은 남겨져 있을 거라고 믿었던 피부인의 믿음은 여지없이 당연한 것처럼 깨져버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느 잘 사는 가정의 보모로 일하게 된 피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임시직 교사를 했었다는 경력이 도움이 되었는지 그 집 젊은 부부의 아이를 돌보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정에선 피부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뿐 아니라 젊은 부부를 도와 그들을 보조하는 일까지 하게 되죠. 심지어는 아이 아빠의 병든 어머니까지도 맡아 돌보기까지 하는데요. 피부인은 그 일들을 불만 없이 잘 해냅니다. 마치 자신도 이 가정의 일원이 된 것처럼 여기고 성실하게 해냅니다. 심지어는 이 부부가 추가 근로 수당도 주겠다는데도 그것도 마다하면서요. 이 작품에서 내내 저의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피부인의 태도였습니다. 그것이 참 인상 깊었어요. 소설 초반에 아이 엄마가 몇 번이나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남의 집이라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인데요. 그러면서 아이 엄마는 각종 티백이 정리된 티박스나 약이 들어있는 진열장, 과일을 보관하는 냉장고에 대해 알려주는데 뭐 마음 내키는 대로 꺼내 먹어도 된다는 뭐 그런 뜻이겠죠. 하지만 피부인은 이런 물건들에 절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TV나 라디오 그리고 아이 아빠의 서재에 있는 수많은 책들에도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어떤 경계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을 해봤는데요. 즉 피부인은 이 젊은 부부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개입을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게 되고 어느 순간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어떤 욕심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경계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잘 해내려고 노력하는 피부인의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소설 속에서 피부인의 태도를 몇 번인가 강조를 했었는데 아마도 거기엔 작가의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직원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임시직으로 끝나버리는 이 시대의 불행한 삶의 모습을 조금 더 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에 피부인이 보모의 자리에서 해임된 후에 자기 집 침대에 누워서 언젠가 실 하나만 잡아당기면 엉킨 실타래가
한 번에 다 풀려버릴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며 눈을 감는데요. 현실이 참 애달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반드시 받게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왜 현실은 이상과 같을 수 없는 걸까요? 희망은 왜 늘 저 멀리서 손짓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현실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소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든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오늘은 손보미 작가의 단편소설 임시교사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